오늘 극찬 기업은 국내산 쌀과 천연 원재료 만을 사용해 맛있는 탁주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전통주 전문가의 특별한 제조 비법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전라북도 전주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기 K 막걸리의 그 선두주자가 있어서 찾아왔거든요. 아, 예, 맞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평범한 사무실인 것 같은데 이곳에서 막걸리를 만든다? 우리는 그 막걸리의 단점이 트름, 숙취, 냄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소한 혁신적인 막걸리입니다. 그런 막걸리가 있어요? 아, 그럼요. 보여주세요. 따로 없어요. 대표님, 그 막걸리 보여준다고 했는데 막걸리 어디 있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천연 막걸리입니다. 이게 막걸리예요? 네, 그렇습니다. 가루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막걸리 파우더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트름, 숙취 없는 혁신적인 막걸리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파우더형으로 제조되는 극찬기업의 막걸리. 저는 처음 보는 제품인데 이걸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네, 막걸리 파우더인데 키트입니다. 막걸리 키트. 여기에 물만 붓고 흔들어 놓으면 막걸리가 됩니다. 극찬기업의 파우더형 막걸리 제조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 번째, 제품의 뚜껑을 열고, 두 번째, 물 1리터를 넣어줍니다. 세 번째, 뚜껑을 닫고 신나게 흔들어주면 막걸리 제조 끝! 너무 간편하죠? 엄청 간편하네요. 네, 너무 간편. 이게 막걸리가 그러면 다 만들어진 거예요? 네, 막걸리가 이제 지금부터 숙성이 되죠. 하루 정도 숙성이 되면 맛있는 음료가 되고요. 이틀 지나면 알코올이 6도가 생성이 돼서 맛있는 막걸리가 됩니다. 기업의 기술이 적용된 막걸리는 흔들어서 먹을 시 시원한 유산균 음료수로도 먹을 수 있고 이틀이 지나면 유산균이 발효해 알코올 6도의 막걸리로도 먹을 수 있다는데요. 발효 과정에서 나오는 가스는 제품의 숨구멍으로 다 배출되니 용기가 부풀어 터질 염려도 없답니다. 자, 기술에 대해서도 들었으니 실제 막걸리 파우더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봐야겠죠? 아, 이거는 쌀가루 같지만 이게 바로 막걸리 파우더입니다. 저희가 아, 이게 파우더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특허 기술로 개발한 막걸리 파우더고요. 이거를 소분해서 물만 부으면 맛있는 막걸리가 되고요. 거기에다가 과일 또는 한약재 또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다양한 식재료를 첨가해서 넣으면 맛있는 막걸리가 됩니다. 이 안에는 그 미생물들이 여러 가지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그 미생물들이 이 발효 과정에서 하나하나 다 특성 있게 그 막걸리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원료성 미생물과 물이 만나 막걸리 본연의 맛을 살리고 천연 재료를 사용해 더부룩함 등 막걸리의 약점을 개선시킨 극찬기업. 어떤 첨가물을 넣느냐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막걸리를 만들 수도 있답니다. 여기에 또 특별한 게 또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막걸리는 일반 막걸리에는 없는 김치 유산균이 특별히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유산균이 김치에서 자라나는 유산균이지만 이 막걸리에 넣었을 때 굉장히 풍미도 좋고 산도도 좋고 맛이 좋습니다. 특히 장 건강에 굉장히 좋습니다. 김치 유산균을 먹음으로써 배부른 현상이 없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요. 그래서 가스가 역류하는 현상도 예방이 됩니다. 기존 막걸리의 경우 술의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 화학부산물을 첨가하는데 이 첨가물이 더부룩함, 트림 등을 유발하고 숙취를 더해준다고 합니다. 반면 극찬기업의 막걸리는 김치 유산균, 천연재료 활용, 무첨가물로 더부룩함, 트림 등의 숙취 요소 개선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 양조장입니다. 아까 보신 데는 이제 우리가 막걸리 원료를 만들거나 키트를 만드는 곡류 가공품 생산하는 곳이고 여기는 그 원료를 가지고 이제 물 막걸리를 생산하는 곳입니다. 기업은 파우더형 막걸리 외에도 시중에서 파는 병 막걸리까지 자체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해당 막걸리도 파우더형 막걸리와 동일한 성분으로 제조된다고 합니다. 특히 기존 막걸리 공정의 복잡한 과정을 최소화했다는 극찬기업. 이는 시간 단축, 인건비 절약 등의 장점은 물론 스마트 팩토리 가능성까지도 보고 있다는데요. 지금의 기술력으로 도전 한국인 운동본부에서 명인으로 선정된 대표님. 기업의 인증서가 대표님의 기술을 다시 한번 입증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좋은 전통주 막걸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목적을 두고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좋은 막걸리, 어떻게 하면 누구나 간편하고 쉽게 맛있는 막걸리를 즐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전 세계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음료뿐만 아니고
전주의 대표 상품인 모주 그런 제품들도 키트화해서 우리 한국의 전통 막걸리를 세계에 알리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화이팅! 건강에 좋고 맛있는 막걸리 제조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며 지금의 제품을 개발한 극찬기업. 이들의 제품이 한국을 넘어 세계 속으로 더 뻗어나가길 극찬기업이 응원하겠습니다.